오늘은 23일 화요일 애니가 또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 완전 좋네요. 염색은 아니지. 염색해도 그냥 검은 머리로 해야지. 그렇게 구우면 되나? 어? 젤리 구워서 오세요. 이거 접시에 놔야 돼, 스팸. 여기 위에 올리면 돼. 밥을 이래 많이 안 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집밥, 예, 국 없이,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보기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 양념. 너 곰곰이야. 그 다음에 마늘 쫑 새우. 국방에 곰곰 고등어. 스팸. 무생채 김.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플랜비어 소세요. 오늘은 좀 늦었지 식사가. 배가 안 고파가지고. 어서오세요. 식사하신 분들은 뭐 간식이나 뭐 후식, 뭐 야식 드시는 분들 같이 자리하시고요. 지금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맛있어요. 맛있게 드시고. 내가 샀던 고등어는 제일 맛있어. 오늘 눈썹 잘 됐죠? 언제 왔어? 안 비려. 뼈 없나? 없어. 나 조금씩 줘. 맛있네. 뛰니까 이거 줄. 받고 지금 떨어진다. 지가 넘더라. 조심해라. 어떡해. 너무 땡기네. 맨날 넘더라. 아, 배고팠났네.
아이 여보 배고파. 배고파. 보통은 여보 먹어. 상이 없지. 진수성찬이지 무슨. 탱고짱. 아유 남발아. 탱고짱 할걸. 됐다. 어 무지개 무지개 왔어? 그래 자리해 그래 어 뜯어서 헹궈야 돼. SH 형님이 수고했대. 헹궈도 짜요. 그럼 지가 먹으려고 한 건데 무슨 수고? 남들 다 아는 거. 뭐 양념장 이렇게 얹어서 드세요. 위 안 좋으면은 마음대로 많이 못 먹지. 그러니까 우리 보기처럼 음식 잘 먹는 사람 보면 부럽지. 쿠팡 품절이라고 뭐가? 나도 품절이에요. 아니 막농장 만들었어요. 위안하고 어서 오세요. 몽실아 밥 먹었니? 자리해라. 뭐? 몽실님? 와 맛있다. 아무래도 위가 좀 약해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은 우리 고기 먹는 거 보면은 먹고 싶은 충동이 좀 많이 생기지. 맛있어. 무슨 게 잘 됐다. 아우. 이거 곰곰 고등어라고 팔아요.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 안 누르고 있건데 맛있어요. 어. 국산은 살코기 없다. 미나. 비린내 하나도 없네. 응. 괜찮다. 비린내가 없다. 이게 양념장 발라놓으니까 아예 없네. SH 형님, 자주 오셔. 내가 인천으로 한번 갈까? 형님 뵈러 내가 가야지. 네, 노르웨이 거예요. 비린내 없어. 근데 양념도 해야 돼. 양념 안 하면 맛이 없어. 그냥 먹으면 비려요. 노르웨이가 고등어가 크고 도톰하고 살도 많고 끝까지 한 건데 고생은 뭐 남들 다 아는 거. 예, 고생 없습니다. 예. 편안하게 자리 아이소. 형님 감사합니다. 3만원. 고등어가 맛있게 나오네. 구석진 자리로 자리 아이소. 누구한테 한 소리야? 아이고 형님 우리가 감사하죠.
에어컨 방방에 선풍기 틀어 가스레인지가 요리해 고생은 무슨 남들 다 하는 긴데 예예예 예. 편히 자리 아이소 뭐뭐 밥 먹었나? 얇게 잘했네. 아, 땀이 보인다. 짜증내면 입으로 한다. 인물 잘게 내 말이 간식 더 달란다고 턱대는 거 보이게 니 뭐 먹고 싶으면 나한테 그 무릎에다가 턱을 대거든 간식 먹고 싶나? 오늘 오바했는데 간식 더 달라고 턱댄다 턱 아 피곤하다 사람은 눈썹이랑 있을 때 있어야지 없어 문딩이가 어쩐지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내가 약간 문딩이 같더라고 어 그런 게 싹 없어졌네 맞는 말이야 밥 먹는데 이씨 병기 아뭐 가시나 오빠 밥 먹는데 병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시동도 못 닦는 게 밥맛 떨어져 어, 물 좀 부으라 밥 말아 먹어야 되겠다 미안? 친구 해라 그래 네가 누나 해라 땅딸 말한 게 오빠야한테 아 맞다 한 5년 10년은 젊어 미지 내가 아 말라라 말라라 어디 가면 다 친구로 본다 편하게 해라
아우씨. 선풍기를 끄고 하던가. 고등어도? 응? 고등어는 이 문구 털음이나 하지 마라. 선풍기 끄고 하던가. 올라와. 깜짝이야. 어, 눈썹 몰랐나? 어, 눈썹 괜찮지? 어, 냄새 되길라, 눈썹에.